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laughs>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 데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1 5장을다 읽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laughs>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팔 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고 1 6 절에도 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열매를 맺, 맺어야 되냐 저도 모르겠어요. 이 열매는 사실 포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어떤 인생 전반적인 우리로 말하면 인생 작품을 남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말할 때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해라, 제자를 많이 세워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인생 작품을 남기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의 주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열매란 단어를 이제 기존 이제 교수니까 선교하고 성화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성화의 열매, 선교라는 말은 교회에 어떤 사명을 말하고, 또 물론 개인의 사명이 되지만, 이 성화라는 말은 우리 내적인 전도자의 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 보고만 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겠죠. 어, 그 살고간 발자국.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캠핑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하고 갔던 사람들의그 자국을 보면 쓰레기만 남아요, 그죠? 근데 가끔 유튜브 보면 정말 그 진짜 유튜브들 보면은 몰라 진짜는 모르겠는데 화면으로 보면 어, 그 캠핑 하고 나서의 쓰레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어, 깨끗하게 남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개인 사역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 끝나고 난그 뭐랄까,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난 이후에 불신앙이 남거나 창세기 3장이 남거나 상처가 남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잘살다갔다 복음 잘 전하다 갔다. 아, 모세처럼 신명이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넘어지고 오늘도 백성이 니여. 여호와는 너의 영광의 칼이고 내 방패고 네가 높은 곳을 밟고 내 대적에게 복종했구나. 이렇게 살고 가야지. 이상하게 살다 가면 그거는 열매 아니거든요. 그런 불신앙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매맺는 제자 인생 작품을 남기려고 또 사역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선교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보나 내가 너를 사랑하며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신 후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심지어 20절에도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사실은 열매 맺는 것 중에 가장 키는 키겠죠.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이 이 삼칠 선교 플랫폼이 되는 것이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예원 우리 교회적으로는 선교 원년을 내년에 맞이하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서 달려왔잖아요. 또 전도에 달려왔는데 우리 개인의 내적인 열매는 어떻게 맺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다른 게 나옵니다. 복음 인생,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해야 니다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장로님 편하니까, 우리 여자 장로님 편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거기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워낙 편하니까, 이제 내가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장로님, 이 아파트도 리모델링 하셨는데, 마음도 항상 리모델링 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빛까시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더니 아, 그렇지요. 목사님 항상 리모델링 하고 있죠.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 디자인, 설계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가 닥칩니다. 그리고 설계하지 않으면 세계 복음으로 전도로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 현실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라 했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복음으로 편집하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냐 할 때는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로마서 16장 24시 27절입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 또이 복음으로 나를 경고케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는 끊임없이 닥치고 있거든요 신자에게서는 재앙과 저주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에게는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화되지 않으면 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추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 제자를 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팔 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절에다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 1 절에다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 우리가 사랑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가지가 아니, 내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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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있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그 가지 안에, 아니, 나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그런데 제가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보면 여기 이 본문만큼은 막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제 계명이란 말은 이 지금 말씀 전하는 걸 얘기하는데 십칠절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본문만큼은 열매 중에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면을 맺기 위해서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근본 문제적인 제 부분에서 는 이미 끝났지만, 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서 3장 아~ 구절에도 보면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리라. 그러면서요 위로 맡은 난 지혜와 흑암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요 1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력적이고 전에 성경에는 마귀적이라는데 지금 성경에는 귀신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아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유럽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외적인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 내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짜증냄과 그 열등감들을,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회 갈 때는, 어, 권사님, 목사님, 아, 좋았어요. 우리 교육참 좋죠. 속으로는 얼마나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저부터도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열매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가진에 그냥 붙어있기만 해라. 네가 사역하냐? 나무에 붙어있어 농사는 하나님이 하니까, 네가 사역한다고 왜 그러느냐? 그냥 그냥 붙어있기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아, 우선 내가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집이에요. 우리 집에 한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완전복음이고 완전... 복음이고 완전 복음 체질이면 그게 안 나오겠죠. 근데 저부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됐지, 생기도 부족하지, 에덴의 축복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기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갈라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마지막 많이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내적 열매는 그런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사단이 주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그런 내 사역의 범위가 왜 그래? 나는 왜 이런 사역을 줬어? 우리 교구는 왜 그래? 우리 내교구는왜 그래? 그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이게 안 돼요. 성경의 열매 중에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원 공동체지 우리 부서도 중요합니다. 내 교구도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또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 예언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우주를 다스리고, 2, 3, 7을 다스리고, 5천 종족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부서, 내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좀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이 설계하는 저부터 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타락적인 그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예틀과 상처를 날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도 독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순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죠? 여러분 느낄 때는 아 목사님 참 얼굴 보면 인자해 보여. 물론 내 혼자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볼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마귀도 알고 불신앙도 알아요. 대교구장님 참 좋아, 보이, 좋아 보이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끊임없이는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가스가 팍 뿜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뿜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천연가스로 가고 있는데 내 내면의 세계도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혼자 있을 때, 입만을 누릴 때그 내면의 세계가 치유되도록 기도셔야 됩니다. 그거 안 먹고 양목만 양만 계속 드시면은 좋죠. 자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얘기죠. 깨끗해졌으니까 사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러나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 첫번지로 말하면 성삼의 안에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십삼 2 0 절.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알리라.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까먹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나오진 않았지만, 3일째 교리가 여기 이 속에 있다. 안식교회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3일째 교리가 이 속에 있어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자 예수님을 누릴 때는 재앙과 저주가 날마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 성자 예수님의 복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끝났지만 재앙과 저주와 창세기 상징 체질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를 도막 붙잡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보자의 축복 아닙니까? 보자의 축복을 누릴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하늘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이 3, 7 선교 플랫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예. 아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살면 못 살잖아요. 순회선교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순 순회선교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갔다 왔다 갔다 하다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선교 전도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후손이 그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라는 거예요. 전도 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거 하기 이전에 첫 번째 내 개인의 창세기 3장의 그 쓴뿌리 창세기 3장의 체질 속에 자꾸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빻거든요. 보자 축복을 때 시공간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3철의 빛이 임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기도를 참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딱눈 감고 있으면 더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게 24, 25 영혼의 응답이라 어떤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 포럼을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포럼 하는데 우리 남자 모임 때 본인은 올해 받은 응답 중에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 중에 생각을 기도로 24 기도로 전환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올해 많이 실천했더라고요. 다또 어떤 장로님은 내년에는 더삼목로을 살고 싶대요. 그거는 기도해드리고 싶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말씀은 좀더 뭐 깊게 보고 또 직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작게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영점에서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4, 25 영문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매 있는 제자 그중에 전도의 많은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내면의 세계가 날마다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상처가 무너짐으로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중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치나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농부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함과 흑암과 창세기 삼장 재앙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흑암과 재앙과 창세기 삼장은 무너지게 돼 있고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고 선교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237 선교 플랫폼으로 불름 받았어요. 내년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선교 원년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고 했는데 올 한해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은 다음 주 수요 설계때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편 128편 3절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하기 전에 그 교독문에 보니까 제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속에 있게 하시고 열방 중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캠프 갔을 때바그판그저 거리라는 여자 애가 있는데 신학생인데 찬양 이도 기 하는데요. 이번 주금요일날 아마 그특성월것같아요그 그 저너머 저너머 한 영혼. 나 주님 마음 봅니다. 그 찬양 막 인도하면서 울더라고 그냥 그 거리라는 그 태국의 그 신학생이 막 찬양 금요일 때그 찬양 할 텐데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선교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 개인의 어, 그 갈라디아서 고장 말씀, 22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평안은 금절법이 없기 때문에 내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